념일 뿐인데 내 생각을 설명할 수 없어. 11월 19일 금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지금은 생방일까요? 아닐까요? 얼굴만 보여 황홀한 눈빛에 더 끌려
up black and white. Yes, I'm falling in lov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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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달리기 할 때보다 심장이 더 뛰는 걸. 어쩌면 날 받아줄지. 여자답게 아니야 내 속은 어색해. 털털하면 어때. 조심스럽게 인사 먼저 나눌래. O'clock, 이 장면 본 듯한 TV 속 드라마. 널 본 순간 사라져 내 내 트라우마. 널 빼고 사람들 all stop. 기다리던 네가 내 앞에 불법 주차. 보여 입마에 흐르는 식은땀. 어여 입가에 흐르는 침낭자. 그렇게 기다렸던 오늘 밤 아슬아슬해 참 다행이야. Alright.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본너에서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첫 곡은 마마무 피처링 정기고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요 퀴즈 하나를 내잖아요. 지금은 생방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녹방인데 아닌 척하는 걸까요? 생방일까요? 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고 계세요. 맥도날드 트럼프 정답 생방입니다. 봐봐요. 제가 좀 티를 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좀 될 것 같은데 또 유누님 녹방 틀렸습니다. 틀린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또 유죄곰돌이님께서요. 퀴즈로 물어보는 거면 생방인 것 같아요. 봐봐요. 제가 잘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티를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쿠나 마타타 약간 색다른 거 보니까 생방스. 뭐가 색다르지? 질문이 색다른가? 오케이. 그리고 승채님. 와 생방 처음 들어와 봐요. 생방 맞죠? 잠깐만. 타임. 승채님. 생방. 제가 생방을 지금 몇 번이나 했는데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승채님 서운합니다. 그리고 또 캐로로로님. 헐 저 퇴근하자마자 켰는데 생방에 제가 좋아하는 금요일 밤이 나오다니. 이거 저도 약간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웃음이 났는데 아 되게 옛날에 저희의 목소리가 뭐 저희 멤버들과 저희 마마무의 어렸을 때 20대 초반의 목소리들이 들리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도 금요일 밤 좋아합니다. 자 민준님 대표님 생방 맞다면 머리로 동그라미 하지만 난 세모글 거야. 난 말 듣지 않지. 왜냐 이건 생방이기 때문이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인증이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뭐다? 바로바로 본방이다.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아끼고 아끼고 아끼면 바로바로 똥된다. 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하잖아요. 항상 힐링은 바로바로 해야 돼요.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문나잇을 보면서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right now 실시간으로 같이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560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문별님네 문나잇인가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된 초보 회원입니다. 제가 강아지 사진 찾아보는 게 취미인데요. 한 사이트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댕댕 러버 모여라. 유기견을 입양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한 연예인 모음. 그리고 찐 강아지 사진샵.
이라고 했는데 올린 분이 강아지들이 행복해 보이는 사진으로 골라서 올렸다는데 거기 문별님이랑 장구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장구가 넘나 귀여워서 문별 장구를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문나이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PS 장구도 귀엽지만 주인이가 더 귀여운 듯이라고 해주셨는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기엔 전 아직 너무나 부족한 사람으로서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잘 몰랐죠. 유기견 입양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박은광 친구들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조금 진심으로 되고 가족같이 되고 마음이 조금 아픈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형입니다. 저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줍사 하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름에게님. 언니 저 어제 수능 봤어요. 점수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작년보다 조금 더 잘 본 듯요. 휴, 엄마가 고생했다고 어제 고기 사주시고 오늘도 치킨을 사주셔서 먹고 있는데 이걸 제가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뭘 잘했다고 입에 계속 넣고 있냐? 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수능을 봤거든요. 봤는데 참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안 했는데 수능을 봤어. 봤는데 되게 그냥 수능 본 자체도 너무 고생이더라고요. 공부를 안 한 저에게도. 그런데도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한 분들, 우리 수험생 모든 분들에게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아,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또 그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뭐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화에 오늘 만날 분들은요. 일단 구면 몇 분 있고요. 완전 초면인 한 분 있는데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조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이달의 소녀 여진, 김립, 최리, 고원 씨 그리고 코코몽 씨 존중해 줍시다. 코코몽 씨가 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코코몽 맞고요. 지금 밖에서도 대기 중이니까 얼른 안으로 모셔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요. 문자 샵 7117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정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실시간 채팅창도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입장곡은 이 곡 듣도록 할게요. 코코몽, 이달의 소녀, 여진, 김립, 최리, 고원의 얌얌. 몸이 근데
네. 오늘 만나. 금요일 밤 오늘 만나게 될 분들은요. 에? 이 조합이 나왔다고? 에? 이 조합으로 노래를 냈다고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보다 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의 소녀 여진, 김립, 체리, 고원 씨 그리고 네이버 나우 첫 입성입니다. 코코목 씨 어서 오세요. 보이. 와. 보이. 아, 네. 좋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한 명씩 카메라를 보고 아이컨택 인사를 할 건데요. 코몽, 코코몽 씨. 아, 코몽이라고 줄여서 부르나요? 네. 아, 코몽 씨. 네, 그냥 코몽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코몽이라고 불러주세요. 문벨 누나. 코몽. 아, 제가 누나예요? 네, 5살이에요. 네? 5살 아니에요. 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12살. 2008년생. 몇 년생이요? 2008년생입니다. 2008년생이구나. 아, 좋습니다. 우리 코몽이 아이컨택 뭔지 알죠? 당연히 알죠. 제가 12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12년 짬바를 갖고 있습니다. 12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 또 선배님들이 하는 거 보고. 아, 선배님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선배님이세요. 그럼 제가 제일 선배인가요? 네. 그럼 후배님들이 하는 거 보고 선배님이 마지막에 장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원 씨부터 가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고원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최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김립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여진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선배님. 12년 선배님. 기대. 저보다 선배님이십니다. 저도 8년 차니까 이제 12년 차시면 대선배님이십니다. 10년을 넘으신. 자, 인사해주세요. 드디어 코모이가 나우에 입성했다. 예! 세계 최초 소시지 아이돌 코코몽입니다. 와~ 지금. 와~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또 마스크도 또 배려를 위해서 하고 왔어요. 당연하죠. 와, 멋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화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또 우리 김립 씨는 네. 추석 시즌에 또 봤잖아요. 네, 우리 맞아요. 그때 재밌게 놀고 갔잖아요. 그때는 또 희진 씨, 진솔 씨, 이브 씨랑 왔었는데 뭐 하면서 지냈나요, 그동안은? 그동안 바뀐 컨셉에 열심히 적응했습니다. 아, 맞네. 아, 이 컨셉에? 네, 네, 이 컨셉에. 괜찮았나요? 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진, 최리 씨, 고원 씨는 저번에 여름 괴담회 때 보고 오랜만에 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아, 네. 어떻게 지냈나요? 여러분들도? 저희 그동안 코몽이랑도 또 네. 할로윈 때 무서운 얘기도 하고 같이 놀았어요. 네. 무서운, 12살인데 무서운 얘기 들어도 돼요? 아, 듣는 거 잘 됐습니다. 밤에 잘 때 무섭지 않고요? 아, 그 한 이틀 밤 샜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그럼 이따가 뭐 무서운 얘기를 또 살짝. 좋아요. 지금 싫어하는데요. 일단은 뭐 차차 고민을 해보도록 네.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진짜 말 그대로 이분을 여기서 진짜 만날 줄 몰랐어요. 제가 네이버 나우를 하면서 다양한 분을 만나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 코코몽 씨를 예? 만나게 된 건 처음인데 이렇게 어때요, 나우에 와본 게? 제가 사실 저랑 가족같이 지내는 친한 형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예요, 형? 그분이 일반인이에요. 그분이 또 나우를 크리에이터로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나우는 굉장히 제 입장으로 봤을 땐 굉장히 편안합니다. 첫 출연이지만 첫 출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항상 나우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럼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생방송을 많이 해봤나요? 아, 그렇죠. 생방송 저 코몽이로서 그 라이브 커머스도 많이 하고 V앱도 해봤고 생방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야, 장난 아닌데.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맞네요, 질문이. 네, 들어오세요. 오케이. 네. 그럼 뭐 타고 왔나요? 아, 오늘 다마스 타고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죠? 아, 좀 이게 덩치가 있으시니까. 네, 저만 탈 수 있었습니다. 밥은 드셨습니까? 네, 먹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기분 5 글자로 얘기를 해보자면? 매우 설레요.
그래서 또 회원님들이 지금 코코몽 씨를 궁금해 하세요. 문나잇 회원님들에게 자기소개를 좀 살짝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OP 최초 소시지 아이돌 코코몽이고요. 네. 저는 올해 12살입니다. MBTI는 ENFP. 예스. 예스. 와, 저도 ENFP인데. 어, 예. 진짜요? 네. 이제 ENFP예요. 어, 우리 코코몽 씨. 예. 어, 선배님도 ENFP시네요. 선배님이. 아,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뭐 특기가 있으신가요? 아, 특기. 네. 특히 그 대본에 보니까 춤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춤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몽이가 춤을 그렇게 잘 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대본에 넣어봤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음악을 줄 테니까 한번 뽐내보실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가 좀 필요해가지고.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나이스. 어, 되게 12살 지금 말을 정말 잘해요. 귀여워. 자, 준비됐어요? 키가 점점 커지네요. 자, 거기 맞아요. 맞습니다.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되죠? 자, 요 정도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나요? 오, 다, 네, 됩니다.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음악 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제가 의자를 드릴게요.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셨던 분이었군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요. 문나잇 방문을 환영해주고 계시는데 댓글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와우. 자, 코몽 선배님. 자, 잠시만. 저 원샷. 네. 그 원샷을 잠시만. 왜요? 우리 문별 르님한테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 그렇게까지. 와, 대박이다. 좋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문별 누님이라 하니까 좀 되게 누나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누나라고. 웬만히 바꿔드릴게요. 12살이 누님이라 하지 않거든요. 살짝 올드했죠? 네. 네. 좀 올드했어요. 좀 놀랬어요. 좀 귀여운 얼굴 갖고 누님이라 하길래 좀 놀랬는데 저희가 댓글을 읽었는데 댓글을 보이실 수 있어요? 아, 네. 볼 수 있습니다. 아,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첫 번째 걸 읽어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랑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 네. 스트리트 코코몽 파이터였다. 예, 예. 스코파, 스코파. 찢었다. 스코파?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같이 읽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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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님께서 네. 코코몽아, 왜 이렇게 춤을 잘 추는 거야? 누구한테 강습받았어? 아, 요거는 그냥 아, 제가 본투비 춤을 잘 추는 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독학으로 이렇게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8362님께서 이 방송을 EBS 사장님이 좋아합니다. 아, 소속사가 EBS인가요? 아, 지금 제 최초의 소속사가 EBS였고요. 네. 지금은 소속사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아, 이적했어요? 이적했어요. 재계약한 건가요? 다른 곳에서? 대기업으로 이적했습니다. 오~ 잘 나가. 오, 장난 아니네요. 짱이다. 좋습니다.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네, 김예선님께서 코코몽 마스크까지 썼어. 키키키키키.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요즘 시국에 이 마스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마스크. 그렇긴 팍스크. 하죠. 네. 맞아. 그렇긴 하죠. 네, 방송인 방송이니까 요 정도는 허용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 허용해 드려요? 아, 네. 허용해 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용해 드릴게요. 아, 네. 또 다음 분들 읽어주세요. 네, 소오오낭님께서 궁금한데 코몽이 네. 서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네. 제가 앉을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서 있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거죠. 같이 누나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 네. 네.
안중키가 상당히 커요. 그 안중키가 다 했다고 봐야죠, 거의. 서 있는 거랑 진배 없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1615님께서요. 맛있는 건 절대 못 참는 코몽이가 왠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달의 소녀 누나들이 보기엔 코몽이가 얼마나 더 클 것 같아 보이나요? 어, 좀 꽤나 진지하신데요. 그러니까 좀 놀랬죠. 볼 때마다 키가 자라요. 볼 때마다 얘가 점점 커지고 성장기라. 네. 12살이면 한참 큰일 많이 클 때잖아요. 네. 저보다 더 커져서. 맞아 네. 맞아. 원래 크지 않았을까요? 예. 어, 펀치라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를 더 읽어볼게요. 네. 자, 잘 안 보입니다. 모모님, 오늘 코몽이랑 같이 나온 고원이 너무너무 귀엽다. 그리고 고원 콩주님 생일을 축하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Happy birthday, my princess. 축하한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뭐 했어요? 오늘요? 네. 오늘 아침에 혼자 네. 밥 먹고 이제 와서 멤버들 만나고 별거 없었군요. 네. 원래 무탈한 게 가장 네, 행복한 가장 날이에요. 그럼 선물은 줬나요? 아 잠깐! 코몽이 누나 선물 줬어요? 어머! 그렇네. 아, 미안해. 이거 좀 실망이다. 아, 제 존재 자체가 선물이지 않나요, 되나? 괜찮아요. 대기업까지 변했어요, 지금. 그렇네. 그렇네. 잘 나간다 변한 건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저 멤버들은 그럼 선물 줬어요? 이게 11월 생일이 11월 달 생일이 네 명이 있어서 11월 달 생일 사람들은 네. 서로 각자 안 챙겨주기로 그냥 네. 지금 11월 달은 누구예요? 저예요. 아, 먼저 발 뺐네. 발 뺐네. 며칠 차이가 안 나가지고 잠깐만 11월 달 그걸 뺀다 쳐요. 저는 저는 사실 배송이 오고 있는데 아직 안 도착했어요. 기대도 좋아요. 너무 잘 기대도 좋대요. 기대도 좋아. 그럼 기대를 한 두 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왜냐면 당일날 못 받았으면 기대는 두 배. 원래 당일이 아니면 두 배 이제 커지는 거예요, 기대가. 괜찮았어요? 아, 네,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합니다. 자신 있어. 자, 또 한 분이 남았죠? 저는 네. 오늘 물어보려고 이렇게 직접 원하는 걸 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용성을 좀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가능한가요? 그거는 아니다. 일단은 물어보고 선물할 생각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필요한 걸 사주고 맞아, 싶은 맞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요. 또 생일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문나이트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고은 씨 먹고 싶은 뭐 간식 있어요? 와, 저 너무 많은데요. 치킨도 일단. 좋고 피자도 좋고 아이스크림도 좋고 케이크도 좋고. 자, 코몽. 예스. 들었죠? 누나 이거 좋아한대요. 좋아요. 제가 저 중에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말만 해요. 말만 하라는 건 아니죠. 말만. 말만 가져봐봐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은 저희 측에서는 피자랑 아이스크림을 드릴게요. 왜냐면 후식도 필요하니까 네. 두 개 드리도록 감사해요. 하겠습니다. 대박. 자, 이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여기 한 자리에 모였느냐. 같이 음원을 냈습니다. 입장곡으로도 들었는데 작업 얘기는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인지 그거 먼저 들어볼게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이게 저희가 그 멤버 중에 이제 코코몽을 닮은 멤버가 있다라고 이렇게 논란이 돼서 네. 이슈가 돼서 코코몽 닮은 논란 네.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게 또 맞아서. 네. 그럼 멤버들은 코몽이 처음 봤을 때는 어땠어요?
코몽이요. 일단 끼가 많았었어요. 네. 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 회사 연습생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은 걸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노래 발성 방법이나 뭐 네. 춤추는 방법 네. 이런 걸 알려주면서 코몽이가 진짜 습득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놀랐어요. 칭찬 들었는데 어때요, 코몽 씨?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짱이에요. 잠깐만 여기에 닮은 꼴이 김립 네 주인공 맞습니다. 그럼 직접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직접 만났을 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주변에서 코코몽을 닮았다라고 막 하시는데 너무 예쁜 코코몽이 귀여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일단 못 들어올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네. 사실 어디가 닮은지 잘 모르겠어서 네. 그랬는데 어디가 닮았을까요? 아니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피부가 하얀 것도 닮았고 또 상징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소세지 같이 빨간색도 닮았고 그러네. 찾아보면 다 나요. 짜맞추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똑 닮았네요. 똑 닮았다. 닮았습니다. 자 그럼 코몽이가 생각했을 때 특히 어디가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코몽 씨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리비 누나와 네. 이 눈 있잖아요, 눈. 눈이 네.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 초롱초롱한 눈이 네. 아주 똑 닮았어요. 똑 닮았어요. 똑 닮았네요. 본인이 봤을 때도? 아, 제가 봤을 때도. 여기 보통 이 도플갱어를 만난다면 한 사람 죽는다고 죽잖아요. 하잖아요. 네. 진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처음 만나고 너무 예뻐서 그렇죠. 반했군요. 아 그렇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네. 너무 예쁩니다. 우리 코몽이 귀 막아볼래요. 잠깐만. 아유, 너무 예뻐요. 닮은 털 여기까지 할게요. 아 이제 괜찮아요. 기뻐하셔도 되고요. 자 멤버들 생각하는 코몽이의 매력 얘기해볼까요? 코몽이의 매력? 제가 생각했을 때 코몽이는 MBTI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뭐라고요? 큐트로요. 아, 저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 팔이 너무 짧아. 어때요, 호몽 씨? 제가 사실 MBTI를 네. CUT로 하려다가 네. 문매 맞을까봐 안 했거든요. 아니 누구보다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진 누나가 센스 있게 이렇게 또 말해줬네요. 저는 코몽이에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팔짱 낄 수 있어요? 팔짱 한 팔짱 껴봐요. 대박!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손길이 만나기도 힘드네요. 아 지금 이게 박수 칠 수 있어요?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자, let's go. Let's go. 박수.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성공. 귀여워. 귀엽네요. 진짜 매력이. 합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대화를 나눠봤고요. 노래가 총 두 곡이 나왔어요. 제목이 엄청 귀여워요. 처음에 들었던 아까 입장송 얌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주세요. 네. 뭔가 먹는 것과 관련된 노래인가 봐요. 맞아요.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란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원샷 컴온. 오케이. 오케이. 자 얌얌과 더 주세요는 네.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와 귀여운 가사가 들어가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되게 좋은 취지네요. 네, 그죠? 편식 없는 식습관 개선을 위한 곡이라고. 그렇죠. 와 그럼 이달의 소녀 노래 녹음할 때 여러분들은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녹음실에서 많은 연기가 좀 필요했었나요? 이게 아무래도 네. 약간 아이들이 듣는 노래다 보니까 네. 좀 저희가 평소에 가요를 부르면 좀 기교나 그쵸, 이런 그쵸.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요를 불러야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게 좀 오히려 더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네. 좀 빼고 해야 깔끔하게 게. 해야 네. 되니까 아, 갑자기 거기다 바이브레이션을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웠겠네요. 그러면 코몽이는 녹음하면서 어땠나요? 아 저는 사실 이 비주얼 멤버여가지고 뒤에 숨은 보컬이 또 따로 있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네. 춤이나 여타 다른 어떤 다른 재능들을 그렇죠.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미지를? 아 요 몸매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먹죠.
어, 그것도 어려워요. 맞아, 맞아, 맞아. 편식하지 재밌겠다. 않고. 좋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문나잇을 보고 계시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또 코몽이처럼 편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키도 쑥쑥 클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이렇게 또 키보세요. 이쁜 누나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1500님께서요. 얘들아, 인간적으로 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얌얌송에서 얌얌얌 하는 부분 완전 심쿵 포인트. 안무가 완전 러블리 큐트 해피 베이비 다 하던데 연습하면서 어땠어? 무슨 생각하면서 몰입했을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땠어요? 이 안무가 네. 뭔가 되게 율동같이 쉬운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저희 몸에 그게 안 맞아요. 익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그 틈이 맞아요. 있는 게. 아 이게 딱 뭔가 그냥 쉬고 맞아 맞아 이렇게 쉬고 아무래도 이게. 또 이달의 소녀분들은 되게 파워풀한 춤과 이게 쉬지 못하는 우리 맞아, 맞아. 그때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여름에 봤을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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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맞아. 아 이건 좀 틈이 또 많으니까 아 그런 게 또 있네요. 자 코몽이 선지현님께서요 저 모닝콜이 더 주세요예요. 뭔가 들으면 신나고 자꾸 따라 부르게 되거든요. 야미하는 하는 부분은 진짜 저 세상 상큼합니다. 냉장고 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과즙미야. 와~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쇼미더 뺨님께서요. 코몽이 래퍼 한다고 쇼미더머니 나가고 그러더니 이제 랩은 끄는 거예요? 라고 하시네요. 어, 아, 쇼미더머니 나갔어요? 진짜 대박. 제가 그때 당시 나갔었는데 네. 그때 딱 그 우리 회사 대표님 결혼 예물식에까지 딱 차고 나갔거든요. 오, 예물식. 근데 대박. 이 악마의 편집에 당해서 짤렸. 편집. 아, 그렇죠, 그렇죠. 짤렸죠. 아쉽다. 그래서 랩은 끊고 이제 드디어 K-팝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도전 정신이 참 많은 분이군요. 맞습니다. 자, 킵고잉님께서요. 저 노래 들으면 이유 없이 배고파지는 거 인정? 저는 어른이라 편식 같은 거 안 하지만 올 이달소 귀요미들이랑 코몽이는 어떨지 궁금해요. 못 먹는 거나 안 먹는 거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음식도 동시에 외치기 해봅시다. 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자, 머릿속 일단 거? 생각하고. 네. 있습니까? 자, 있죠? 생각했어요? 코몽... 이는 말하지 말아요. 편식 없이 튼튼해졌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네 분만 하나 둘 셋. 가지. 가지. 네. 그리고 연근. 연근. 전 사과. 사과. 그리고 치즈. 치즈. 맞아. 치즈가 맛있는. 대박. 저도 가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맛있는데. 굴. 아, 굴 정말 싫어요. 지금 저를 그걸 싫어한다고? 눈빛이 이래서 친구를 처음 봤어. 네, 아, 그, 약간 그 씹는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냄새가 너무 싫지 않아요? 네, 물렁물렁해가지고 그, 그런 게 그런데 연근 연근 맛있는데? 어, 연근 싫어요. 연근, 어, 연근 맛있어. 싫어. 연근 그 달짝지근하게 맞아요, 하는 거 맞아요. 맛있는데? 간장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치즈 치즈 취향 분정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그러니까 사과. 사과는 알러지 때문에 아 좀. 그건 못 먹는군요. 치즈는요? 아 제가 냄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그 뭐 떡볶이에 들어간 치즈는 그냥 참고 먹을 수 있는데 네. 체다 치즈나 그러니까 와, 향기가 꿀꿀. 좀 네, 그런 그렇죠.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택적이어가지고 선택적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몽이를 물어보라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거를 깨고 싶지 않은데 코몽이도 말해볼래요 그러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편식 없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 근데 못 먹는 걸 얘기하면 제 신뢰성을 잃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건데 아 못 먹는 거 있을 수 있겠다. 소시지. 아, 그런데 소시지 무슨 이거 그러니까 못 먹는 거 있네. 대박. 그러네. 아, 있네. 저는 그럼 소세지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세지. 자, 그리고 또 숲속 꼬마님께서요. 우리 달소 아기들 코코몽 뮤비 촬영장에서 진짜 얌얌 먹은 음식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숲속 꼬마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자, 뮤비 촬영장에서 먹은 음식 있을까요? 우리 뭐 진짜 다 먹는 것 같아. 너무 배고프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뭔데 맞지? 네. 샌드위치 이런 것도 있었고 샌드위치 그 뭐야? 덮밥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밥차 있었어요? 네. 아. 소떡소떡 태오리 감자 추러소떡 소떡소떡 아니 지금 소떡소떡 먹었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코코몽 뮤비 촬영장에서 먹지 않았나? 어머. 맞아. 아우. 맞아. 지금 괜찮아요? 정말 동족 상잔의 기회가 따로 없네요. 그래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 미안해요. 그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담디담님께서 나 올해 29살인데 밥 먹으면서 얌얌 듣는다. 아,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또 궁수 마법사님께서요. PT 하면서 같이 연습했다고 들었는데 아 PTT 아 맞네 아 PTT 하면서 같이 연습했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섞인 적은 없나요? 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데. 아, 맞아요. 이때가 PTT 뮤직비디오 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죽 입고 막 안무를 외워야 돼가지고 막 저희끼리 와.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계속 와, 이렇게 맞아, 거의 뭐 두 가지의 이중 잘했네요. 네.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화 이제 라이브를 들어볼 건데 더 주세요를 들려주신다고요? 아, 네. 와, 그러면 코몽 씨 라이브 네. 하시나요? 당연하죠. 와. 저는 근데 이제 뭐 네. 추임새 전문. 아, 야, 막 이런 거. 추임새 주간. 예. 막 이런 거. 적재적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미, 야미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저런 거. 오, 예, 이런 거군요. 지금 가사가 보이고 있는데 많이 뭐 이런 건가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게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좋습니다. 자, 그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그리고 또 자꾸 먹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야식을 또 나누어 드릴 거예요. 지금 뭐 하면서 바로 스튜디오 문나잇을 보고 있는지 나에게 왜 야식이 필요한지 뭐 때문에 먹어야겠는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요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이냐 바로 도미노 피자 포테이토 피자 있고요 교촌치킨 허니 순살 있고요 비비큐 마라맛 치킨 있고요 맥도날드 치즈버거 세트 불고기 버거 세트 있고요 슈스버거 세트까지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문자번호 샵7117로요 정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자 그럼 야식은 푸짐하게 준비가 됐고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선배님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코코몽 이달의 소녀 여진 김립 최리 고원 씨의 라이브입니다. 더 주세요. 아, 긴장돼. 그러니까 리버브까지 넣었어. 센스. 나이스. 아. 다 같이 냠냠냠 먹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네, 스튜디오 문나의 코코몽과 이달의 소녀 여진 김립 최리 고원의 더 주세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들리네요. 많이 많이 로우로 들리죠. 네, 들립니다. 이렇게 또 같이 꾸며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혜리님께서요. 아니 근데 노래가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우파이님께서요. 립시 귀에 불났는데요. 아니 지금 약간 살짝 그런... 등을 돌리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제 쪽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아니 저도 좀 낯설어요 여러분들. 아, 그쵸. 정말 그때 멋있게 막 탁탁탁 했는데 야미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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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낯설지만 근데도 너무 노래가 잘 어울리게 또 잘 소화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진님께서요. 이 와중에 코코몽 댐부 귀엽다. 그 댐불 이 각 각기라고 해야 되나요? 연설 치시던데 막 이러다가 제가 이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팔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아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4746님께서요. 자꾸 웃음이 나는 노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코몽님께서 이거 계속 돌려보고 싶어요. 안돼 그만큼 또 중독성이 강한데요. 우리 또 멤버들도 그렇고 코코몽씨도 그렇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 또 연락 그 문자가 오고 계세요. 내가 왜 먹어야 하는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고원 씨? 네, 도미노 피자, 포테이토 피자, 교촌 치킨, 허니 순살, BBQ 마라핫 치킨, 맥도날드 치즈버거 세트, 불고기 버거 세트, 슈슈버거 세트입니다. 와. 와. 참고로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음료까지 들어간 세트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할 거니까요. 얼른 얼른 보내주시고요. 코몽이랑 네 분과는 간단한 카드 게임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카드가 있는데요. 이걸 뒤집으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씩 뽑으면서 대답을 해볼게요. 코몽 씨 이런 거 잘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게임에 오케이. 아주... 아 취약하다고 할 뻔했네요. 긴장했습니다. 긴장했죠. 좀 긴장했다. 아, 오케이 긴장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긴장 풀려고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하는 거니까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그 뽑아볼까 같이. 자, 네. 네. 자. 자 뽑고요 귀엽다. 일단. 전달해 주세요. 코몽 선배님께도. 웃자. 코몽 선배님. 선배님 앉아 계세요. 선배님 저 좀 주세요. 네. 다시 좀 주세요.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자 하나 뽑고요. 코몽 씨도 네. 같이 뽑아주세요. 그냥. 우리 그 리 누나가 하나 뽑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코몽이는 요거.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시고요. 자 한 분씩 한번 카드 뒤집어 볼까요? 네. 신체의 한 곳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오. 그럼 저는 키를 그럴 조금... 줄 알았어요. 키우지 않을까요? 왜냐면 코몽 씨가 키가 크다 보니까 네, 코몽이 워낙 커야죠. 더 한없이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지 않아요. 코몽 씨는 이 카드를 얻었으면 팔. 아 아니요. 팔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전 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저 지금의 목은 어디예요? 지금 거의 얼굴 다음에 바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 목이 좀 있어야지 아~ 아까 춤출 때도 조금 이게 아 이게 따로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기는 그날까지 목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분 카드 뒤집어 볼까요? 네. 나만의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이 있다면? 오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 소확행 저는 제가 쇼핑하는 걸 좋아해서 조금 집에 있는 걸 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걷거나 네. 나가서 쇼핑하거나 이런 게 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이게 집에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답답해서. 맞아요.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어제 자기 전에 한 생각은? 어제 무슨 생각했어요?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지? 그래서 뭐 먹었어요? 아 오늘 그래 샐러드 어제 먹다 남은 샐러드를 먹었어요. 그리고 핫도그 미니 핫도그. 코코몽이 준 핫도그 먹었어요. 치즈스틱이랑 핫도그 안에 소시지가 들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내줬다고 코코몽이? 그게 또 맛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 저는 먹지 않지만 맛있으니까 이제 선물로 그렇죠. 이렇게 많이 다른 분들은 편식 네. 없이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다음 분이요. 네 저는 가장 기분 나빴던 꿈은?
예. 기분 나쁘다. 저는 뭐가 있지? 그거 배 배. 제가 그게 있잖아요. 최근에 너무 추운지 잘 모르겠는데 추워서 그 꿈을 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꿈속에서? 네.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도 막 많이 내리고 막 태풍도 많이 내리고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높이 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서울 텐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창문 그 창문으로 이제 봤는데 막 파도가 이렇게 막 거기 누구누구 있었어요? 저랑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 저밖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해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큰 파도가 이렇게 엄청 큰 파도가 온 거예요. 덮치는 것처럼 크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저희 배를 덮친 거죠. 그러고 놀라서 깼어요. 놀라서 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좋은 꿈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기분은 진짜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무조건 기분 너무 안 좋으니까 그 꿈 해몽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되게 좋은 막 재물 막 약간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막 그렇다 그러거든요. 아 그게 이렇게 오는 게 근데 그걸 저희가 맞아가지고 그치 만약에 안 맞고 지나갔으면 그쵸. 안 좋았겠네요. 그쵸. 오 대박이네. 와. 복권 샀어? 또 샀지. 아니? 아, 저는 이게 기분이 너무 나빠서 멤버들한테 다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말해주면 안 되는데 네이버에도 그렇게 빨리 쳐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좀 아쉬웠네요. 아, 자 코몽 씨 네 보이시나요? 아 보입니다. 오, 자 읽어주세요. 당장 내일 죽는다면 남기고 싶은 유언을 지금 지금 목을 유언을 나였구나. 정말 아니 하필 12살 코몽이자 지금 당장 죽는다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남기고 싶은 유언 유언 12살의 유언을 한번 남겨봅시다. 자 한번 남겨볼까요? 네. 당황했어. 미안해. 네. 아, 괜찮아. 심호흡하고. 오케이, 자, 오케이. 남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생엔 펭수보다 유명해지길. 아~ 괜찮아. 딱 유언으로. 맞습니다. 내 마음속엔 네가 제일 유명해. 괜찮아. 지금 여기 펭수님이 오신 적이 없으니까 저희도 원픽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사랑해요. 지금 코코몽이 최애로. 사랑해 코몽아. 좋습니다. 하트예요? 머리 아파서 머리 짚는 것 같은데? 약간 두통 아픈 거 아니야? 죄송해요. 여기까지 안 돼서. 두통 머리 아파요 하는 거 아니죠? 하트예요?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카드 게임을 해봤는데 TMI 파헤치기를 해봤어요. 이제 본격 야식 타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왜 야식을 받아야 하는지 무슨 일로 먹어야겠는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소개된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하. 여러분들 여기에 앞에 종이 있죠? 아, 종? 네. 네,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야식의 종이에요. 누군가 한 명이 이걸 쳐야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사연을 읽고 이분은 드려도 된다 하는 분들은 그냥 쳐주세요. 네. 그럼 그분께는 야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친다 그러면 야식이 안 가요.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네, 그래야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니까 단호하게 한번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7500님, 룸메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 남자 사람 친구요. 어쩐지 자꾸 뭐 사준다고 나오라 그러고 룸메도 부르라고 하고 그러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냐? 아닙니다. 걘 저한테 진짜 그냥 남자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둘이 사귄다고 저 빼고 밖에서 둘만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건 기분 나빠도 되는 거 맞죠? 집 앞에 진짜 맛있는 삼겹살집이 있는데 거길 둘만 간다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저 완전 짜증나고 열받아서 먹어야겠어요. 먹고 니들 흑역사 내가 다 풀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기분이 나쁜가요? 왜 나쁜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왜지? 서운한 건가? 그치 서운한 거지. 네. 서운한 거지. 같이 먹고 싶었나? 그것도 집 앞이니까. 그게 서운한 것 같은데 일단 둘은 데이트 차원에서 그렇죠. 만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 쟤 빼고 내가 여기서 뭐 삼겹살 우리끼리 먹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완전. 근데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엄청 화가 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쵸. 네. 맞아. 이게 또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계속 맞아. 파헤치고 보니까 저 코몽이는 12살인데 이거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합리적 의심이 하나 생기긴 합니다만 뭔가요? 사연자분이 남자 사람 친구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코몽이 어떻게 알지? 자 코몽 씨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맞습니까? 미성년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박. 근데 말로는 그냥 남자 사람 친구다 이걸 그냥 네. 또 찝는 것도 그치 하나야. 맞아요 네. 여기 딱 있잖아요 걘 저한테 맞아. 진짜 그냥 남자 사람이었거든요 라고 얻거든요 저는 대박이네요 각이다 각이야 이건 네. 진짜 각이야 얻거든요니까 이제 바뀌었다 라는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이분 7500님의 마음에 솔직했으면 좋겠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고 그치. 좋아하면 좋아한다 얘기하고 조금 네, 본인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종 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히. 그렇죠? 끌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이분 패스입니다. 패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은 고은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내년에 제가 고3이래요. 네. 저 분명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고등학생이 됐고 고2 마지막이 온 걸까요? 어제 시험 본 언니들 너무너무 부럽고 시린 이 마음 먹을 걸로 채우고 싶습니다. 아직 고2. 아직. 네. 오. 어? 진짜? 진짜 이유. 이유. 진짜? 일단은 고3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이 아파하는 이거를 보는데 맛있는 거 먹고 힘냈으면 좋겠는 그 마음. 아직 고2인데? 이제 고3이잖아요. 아직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남았는데.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네. 자, 어떤 걸로 그럼 드려볼까요, 저기서? 뭐가 제일 좋아할까, 학생들은? 그쵸. 햄버거? 햄버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난 교촌도 좋을 것 교촌? 같다. 아니야. 에? 그러면은. 맥도날드 치즈버거 세트. 오케이. 맥도날드 치즈버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네. 종을 좀 칠 수 있으시면 안 될까요? 짱꿍인데. 나도 방금 거 치고 싶었는데 못 쳤어요. 아 진짜? 네. 아 미안해. 옆에서 챙겨주세요. 네, 짝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치고 싶으면 이름을 외쳐도 돼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코몽이라고 외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자, 또 다음 분 읽어주세요. 네, 요구르팅님 통장이 텅장 됐어요. 왜냐고요? 겨울 코트랑 니트랑 부츠랑 모자랑 머플러를 샀거든요. 아, 많이 사셨네요. 옷장은 빵빵해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추울까요? 언니들은 최근에 겨울 대비로 뭐 산 거 있는지 궁금스. 호몽이는 좋겠다. 냉장고 나라에 익숙해져서 겨울은 안 추울 거 아니야. 유유. 텅장이 됐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네요. 네. 진짜. 저 되게 낮게 웃는 목소리가 누구야? 누구야? 네 지금 누구야? 누가 우리 성맹 남성의 이런 들렸죠? 들렸어 나. 자 누구야? 누구야? 너무 잘나가시게 된 거. 나 깜짝 놀랐어. 아, 분명 감독님들이 여기 계신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잘 따라. 놀랬죠? 저도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네. 저 귀신 터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냉장고 나 그러니까 아 근데 마음이 좀 텅 비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또 통장이 텅 비다 보니까 네, 마음이 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언니들은 최근에 겨울 대비로 뭐 산 거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겨울 대비? 네. 겨울 대비? 핫팩? 핫팩 맞다. 저는 네. 그 수족 냉증 있어가지고 장갑이랑 수면 양말 그 시스템이거든요. 잘 때 그러면 양말도 네. 와, 그 정도로 네네. 양말 신고 자요. 장갑도 껴요? 자면서? 장갑도 껴요.
아, 이거다, 이거죠. 양말. 아, 양말만. 밖에 나갈 때 이제 장갑까지. 아, 야, 코몽이는 좋겠다고 하는데, 냉장고 나라에 익숙해서 겨울 안 추울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 생각해보니까 저 추위지지 않다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요. 아주 많이 덥죠?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땀이 보이시지 않겠지만 덥네요. 아, 지금 근데 지금 하나도 한 것처럼 되게 뽀송해요. 어, 맞습니다. 이거 처리를 많이 하고 하겠죠? 아, 포커페이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프로네요. 땀이 나도 얼굴에 티나지 않는. 왜 더운지 모르겠지만 역시 선배님을 네. 제가 선배. 배워야 합니다. 예. 아, 좋다. 자, 이분에게는 뭐 총 아무도 안 친 거죠? 아니 너무, 이게 돈이 너무, 있으신데 그치? 땅도 사왔으니까 그치 그치 맞습니다. 이게 뭐 통장은 통장이 됐지만 곁에 물건들을 네. 이제 택배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네, 뽀까뽀까님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잠이 들면 자꾸 이상한 꿈을 꾸거든요. 방에 엄청 많은 문이 막 있고 뭐 하나 열 때마다 좀비 나와 괴물 나와 귀신 나와 심지어 귀신한테 팔이 잡혀서 아깝거리다 깼는데 진짜 잡힌 부분이 너무 아프고 차더라고요. 이런 꿈은 대체 왜 꾸는 걸까요? 몸이 허해서 그런가? 어머. 진짜 나도 지금 너무 밝게 읽어줘서 그런가?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괴물 나와 귀신 나와 좀비 나와 좀비 나와 좀비 나와 그래서 어 되게 아 근데 되게 무섭겠다. 진짜 방에 엄청 많은 문이 있대요. 아 근데 진짜 무섭겠다. 뜯기면 어떡해요? 어, 진짜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서 껐는데 실제로 막 여기 상처 나 있고 멍들어 있고 이런 경우가 그 막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진짜로 저는 없었죠. 그 그런 심야 이런데 아, 얘기들에 네. 진짜 여기 막 가슴팍에 멍들어 있고 막 이렇게 눌린 느낌 들어서 맞아,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걸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가봐요? 병원에 가든 아, 그게 뭐 아, 검사를 받든 아, 검사를 받든 아, 어딜 가야 아, 저 눈 아프세요. 큰 드시길래요.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어, 근데 되게 진짜 무섭긴 하실 것 같아요. 문이 많고 그 문을 도망가려고 어떻게 보면 문을 열었겠죠? 그쵸? 여기가 뭔지. 근데 거기에 귀신도 나와, 좀비도 나와. 좀 근데 자기 전에 TV를 안 보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혹시나. 혹시나 맞아, 맞아, 맞아. 딱 저는 그렇더라고요. 혹시 그 자기 딱 직전에 본 영상에 만약에 어떤 연예인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혹시나 맞아요. 그 좀비 영화, 뭐 귀신 영화 이런 거를 보고 주무셨다면 그거를 조금 안 보시는 것도. 제가 그래요. 어? 그쵸, 본 자기 전에 심야괴담에 이런 거 진짜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근데 꼭 그거 보면은 가위 눌려요. 봐봐요. 진짜. 그래서 대박. 이렇게 또 눌리고 또 깨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고 익숙해졌구나.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 방법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종이 울렸습니다. 자, 어떤 걸 드려볼까요? 아, 뭐가 좋을까? 마라핫 어때요? 마라하게 먹고 싶지. 네. 어,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럼 BBQ 마라핫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운 거 먹고 꿈을 다 이겨내시길 네, 바라는 마음에서 드릴게요. 파이팅. 자, 마지막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달의 우수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칭찬에 엄청 약한 편이거든요. 누가 조금만 칭찬해도 막 나서서 더 열심히 하는 편인데 회사 선배 중에 저의 그런 점을 기가 막히게 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세상에. 우리 부서는 너 없으면 망한다. 이런 건 네가 정리해야 완벽하다. 너의 꼼꼼함은 따라갈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칭찬 파티에 춤을 춘 저는 오늘도 야근을 달립니다. 아이고. 선배는 아마 지금 신나게 놀고 있겠죠? 지금 코몽 어우 현란했어요 지금 종소리가. 아 이게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미워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는 좀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되게 야 같다. 완전 너무 야 같다 사람이. 이거는 조금 아 이거 그걸 알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사람은 진짜 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잘못 걸리면 지금에서 뭐 야근이고 이런 거지만 나중에는 큰 걸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 빠른 손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배는 아마 지금 신나게 놀고 있겠죠라는데 100% 진짜 100% 100%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분에게 어떤 선물 드릴까요?
자. 제일 큰 거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도 큰 거, 큰 거 드렸으면 피자나 네. 치킨? 두 개는 못 주나요? 아, 두 개 드릴까요, 이분에게? 저희 선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프롬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어디 갔을까요? 피자 하나랑 피자. 아, 대박. 교촌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쵸, 그쵸, 그쵸. 거기다 이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아~ 어, 잠깐만. 어, 뭐. 왜 잠깐만. 맥주 한 잔인데 엄지척이라고. 뭐야. 아니, 거기다 맥주 한 잔이니까. 어, 어머. 바로. 성공이. 성공이. 아니, 저도 화면으로 많이 봤어요. 아~ 이제 어른들이 아~ 이제 치킨이나 피자에 그렇게 맥주 한 잔 하는 모습을 아~ 저도 많이 보면서. 아, 맥주 한 잔 힐링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군요. 딱 그런 다 이제,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그럼 네. 놓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네. 아, 대리만족을 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분들이 힐링을 받으시는 모습을 그렇죠, 보고 그렇죠. 어른이 되면 나도 해봐야겠다. 그렇죠. 땀 나죠 지금. 아, 귀여워. 좋아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셔서 또 하나만 봐볼게요. 코몽 씨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6857님입니다. 아직 집에 못 간 대학원생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요즘 실험이 너무 안 풀려서 고민도 많고 배도 고프고 그러네요. 아이고. 이달소 멤버들은 이렇게 안 풀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실험이 많아서 잠시 쉬는 것도 근데 도움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 그쵸,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조금 내려놓는 게 저는 맞아요. 맞아요. 좀 그거에서 멀어지는 방법이 저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좀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하나로 더 매달렸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내가 풀어 헤쳐야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조금 그걸 놓아주는 게 좀 방법이지 맞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 안 쳤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이분께는 어떤 선물 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다 줘버렸다. 뭔가 버거는 세트.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 그죠? 오. 아니 아닌가? 뭐 아, 학생이니까 중복도 돼요? 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막 피자나 포테이토 뭐... 피자. 포테이토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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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자. 좋습니다. 포테이토 피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튜디오 문날 오늘의 야식 파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킨, 피자, 햄버거를 나눠 드린 날이 정말 많지는 않은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이 또 나눠 드렸는데 다들 어땠습니까? 아,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네. 고민도 풀어주고 약간 저희가 뭔가 상담사 같은 느낌. 그러면서 뭐 선물도 드릴 수 있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좋습니다. 진짜 이 방송을 보고 잠시나마 그런 힘든 일들과 스트레스에서 좀 멀어졌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 발매된 곡을 또 코몽이와 함께 와서 같이 불러도 보고 또 문별 선배님과 되게 많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마주쳐서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죠. 빨개서 떴어. 코몽이야. 정말 부끄럼증이요. 나 또. 아, 네. 또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면은 몸도 허하고 마음도 허한데 배까지 허하면 얼마나 서러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연 듣고 음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 좋습니다. 자, 코몽 선배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오늘 이 터주세요라는 노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야식 파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코코몽 후배거든요. 저희 선배님이 또 계세요. 그분이 선배님이셨구나. 아, 그렇구나. 저는 근데 항상 선배님이 우리 이달소 누나들 만나시다가 저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달소 누나들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차는 하나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지만 그렇죠. 이 안에 내적인 분이 여러 분이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이 제가 후배 그래서 오늘 다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지만 네네. 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우리 주연님이 적재적소에 책 써주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떨렸지만 네. 오늘 굉장히 너무 즐거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코몽이의 선배님도 네.
저 코몽이가 저한테도 선배잖아요. 근데 코몽이의 선배님도 오늘의 방송을 만족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살짝 다행이다. 살짝 아쉬워하시는 건 아까 무슨 소리? 그죠? 모르겠네. 그게 좀 아쉬웠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냐면 좀 하이톤인데 그러니까요. 많이 놀랬다. 나도 놀랬다. 네, 오늘 날이 많이 낮다. 날이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 자, 이제 곧 2021년에 21년이 끝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도 열심히 뭔가를 해낸 나에게, 본인 자신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는 짧고 굵게. 네. 예림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좋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저도 잘했다. 아, 귀여워요. 좋습니다. 내년엔 더 열심히 하자. 와. 다짐을 봅니다. 또 다음 분이요. 고생 많았어. 오케이. 자, 우리 코몽 씨도요. 네. 아, 근데 저는 네. 계속 12살이래요. 왜 그렇대요? 원래 소속사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넌 계속 12살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내년에 나이를 안 맞더라고요. 아, 그러네. 혹시 뱀파이어 그런가 봐요. 요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부럽다. 난 내년에도 12살. 부럽지. 부럽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팬분들한테도 단체로 하트 뿅뿅을 한번 날려드릴까요? 네. 이제 하트 네. 뿅뿅이라고 치면은 됩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코몽 씨 머리 아프다. 또 두통. 머리 아프. 두통. 좋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노래도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두 팀의 콜라보레이션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우린 또 봅시다. 네, 좋아요. 또 좋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끝으로 이달의 소녀의 하이하이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을 같이 외칠게요. 네. 둘, 셋.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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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겨요 우린 문나잇. 네, 스튜디오 문나잇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금요일을 불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종료 후에 바로 재방송 되니까요. 앞부분 놓친 분들은 이대로 쭉 한 번 더 달려주시면 되고요. 스튜디오 문나잇 본방송은요. 월수금 밤 9시 다시 보기는 뮤직앱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은요. 분위기 아주 힙할 예정입니다. 그루비룸, 미라니, 제미나이 이분들이 손잡고 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자, 일단 라이브 파티 느낌이 또 확 오시죠. 과연 어떤 시간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24일 수요일엔 누가 온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마마무 화사씨가 옵니다. 화사 아웃나우 인 스튜디오 문나의 생방송입니다. 긴 말은 안 하도록 할게요. 본방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또 열심히 또 우리 화사양이 준비한 앨범인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또 생방송이니까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나잇송은요. 핑크 스웨치의 At My Worst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우리 이제 갈까요? 별들 사이 오늘도 어떤 하루를 보내